드디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러운 시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덕분에 최상급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기분이 베리베리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지옥의 마스터랭크에 쏟아볼까 합니다. 바로 현실전 적폐 무기인 QQ9인데요. 현재 QQ9이 개사기가 된 이유가 팔다리 데미지가 상체랑 동일해져서 현재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근접과 원거리 모두 좋은 파츠 세팅을 공개합니다. 모놀리식 소음기 그리고 RTC 레이콘 택티컬 롱 배럴을 장착하시면 사거리가 45% 증가합니다. 여기서 손실된 ADS 속도는 개머리판에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반동 제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RTC 스테디 개머리판 또는 스트라이크 전방 선점비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창은 무조건 45발 확장 탄창으로 가세요. 10mm 30발 탄창도 화력적인 면에선 좋지만 발속에 따른 지속력과 장전 속도가 답답해져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현 시즌 적폐 무기 2위인 QQ9 익숙해지면 충분히 전설 랭크 갈 수 있는 최고의 총,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 녀석으로 마스터 3에서 마스터 5로 올라갔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나마 1인분 했던 마스터 랭크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오늘 영상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 Deathmatch. Girls with their nails done. Finally, Shock RC is coming. Girls with their nails done.